집안일. 깨지다.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이 깨졌어요. 꺼내다.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냈어요. 꽂다. 꽃을 꽃병에 꽂으세요. 끄다. 집에서 나가기 전에 불을 모두 끄세요. 넣다. 겨울옷은 옷장에 넣으세요. 놓다. 책상 위에 책을 놓으세요. 다리다. 다리미로 제 셔츠를 다려주세요. 닦다. 구두를 깨끗이 닦아서 신고 다니세요. 두다. 이 꽃병은 어디에 둘까요? 떨어지다. 방바닥에 물이 떨어져서 걸레로 닦았어요. 말리다. 옷을 말릴 시간이 없어서 다리미로 말렸어요. 불. 어두우니까 불을 켭시다. 비누. 비누로 얼굴을 깨끗이 씻으세요. 빨래. 일주일 동안 빨래를 안 해서 입을 옷이 없어요. 설거지. 밥을 먹고 난 후에 설거지를 바로 하세요. 세탁.
흰옷은 색깔 옷과 따로 세탁하세요. 수리. 세탁기가 고장나서 수리해야 돼요. 심부름. 엄마 심부름으로 시장에 갔다 왔어요. 쓰레기. 길에다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. 이사. 제 친구는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. 정리. 책상이 너무 지저분해서 정리를 했어요. 집들이. 새 집으로 이사하고 나서 집들이를 했어요. 집안일. 요즘은 남편들도 집안일을 많이 도와줘요. 청소. 집안을 여기저기 깨끗하게 청소하세요. 초대. 제 생일 파티에 친구들을 초대했어요. 켜다. 텔레비전을 켜주세요.